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행복한 트래미. 오늘은 트래미와 피넛이 꼬마버스들과 남산에서 놀기로 한 날이에요. 트래미, 어? 왜 이렇게 빨리 가? 다들 기다릴까봐. 아, 어? 안에 있는 꽃들은 뭐야? 친구들한테 선물해주려고. 예쁘다. 다들 좋아할 거야. 그래? 트래미, 피넛! 얘들아, 안녕! 안녕! 그럼 이제 남산으로 가는 거야? 응! 오늘은 우리만 믿고 따라와. 어디부터 갈 건데? 다들 남산 꼭대기에 가본 적 없지? 응! 늘 지나다니기만 했어. 오늘은 다 함께 산 위까지 가보자. 거기서는 시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 우와! 빨리 가보자! 저, 트래미. 어? 어? 거긴 엄청 높은 데다 길도 꽤 가파르잖아.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얘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지러워. 정말 그렇게 힘들어? 그럼 그냥 놀이동산이나 갈까? 놀이동산? 그래, 거긴 높지 않잖아. 트래미, 어때? 그럼 그럴까? 좋아, 그럼 놀이동산으로 출발! 우리도 가자. 놀이동산엔 선로가 없어서 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줄 몰랐어. 어서와. 너희도 들어가서 놀아. 그런데 네가. 난 괜찮아. 나도 다녀올게. 응, 잘 놀아. 나도 같이 놀 수 있으면 좋겠다. 난 왜 이 선로만 다녀야 할까? 어? 못 보던 친구네. 안녕, 난 트램이라고 해. 반가워, 난 띠띠뽀야.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버스 친구들이랑 놀이동산에 놀러 갔었는데 솔로가 없어서 난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 길이야. 그랬구나. 솔로가 그렇게 불편한 것만은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이야? 기찻길이 있어서 우리 같은 기차는 먼 곳까지 막힘없이 갈 수 있잖아. 마침 다른 기차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응! 얘들아! 응? 어서와 띠띠뽀! 트래미, 인사해. 디젤이랑 진이야. 어? 안녕! 오늘 같이 놀 친구야. 그렇구나. 안녕! 우리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채석장에 가보자. 채석장? 야호! 들판은 어때? 넓고 시원하잖아. 예쁜 꽃들도 엄청 많고. 우와! 바다는 어때? 트래미는 남산에서 일하니까 바다는 못 가봤을 거 아니야. 바다? 응, 꼭 가보고 싶어. 그래, 좋아. 나도 찬성! 그럼 출발!
기뻐 삐끼리끼리 기뻐 언제나 즐거운 꼬마기 찾기 기뻐 삐끼뽀 삐끼뽀 삐끼리끼리 기뻐 신나게 어? 어? 무슨 일이야, 트레미? 응? 내 선로는 시내에만 깔려 있어서 이 밖으로는 못 가. 뭐? 그럼 어쩌지? 바다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난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아쉽지만 할 수 없지. 트레미, 다음에 또 봐. 미안해, 트레미. 아니야, 잘 다녀와. 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 아침, 피넛이 트레미를 찾아왔어요. 트레미! 어? 안녕, 피넛. 안녕하세요, 스카이. 트레미는 벌써 나갔는걸? 네?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지? 저건 어제... 친구들한테 선물해주려고. 예쁘다. 다들 좋아할 거야. 그래? 트레미... 나는 왜 꼬마 버스들처럼 자유롭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기차들처럼 멀리까지 가지도 못하는 걸까? 뭐지? 어떡해? 로기? 드레미? 로기, 아직 멀었니? 그게 아지. 무슨 일이야? 빨리 기차역에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손님들을 제 시간에 못 데려다 주겠어. 기차역? 아, 그러면 로긴 이 손님들을 나한테 태워줘. 응? 너한테? 응, 내 선로는 막히지 않아서 금방 갈 수 있거든. 그렇구나. 그럼 부탁해. 응. 도착했습니다. 와, 다행히 늦지 않았어. 고맙다, 트레미. 네 덕분이야. 뭐예요? 다행이다. 띠띠뽀! 트레미, 안녕. 무슨 일 있어? 어? 웬 상자야? 마술사 조이가 이걸 두고 내렸어. 그럼 가져다 주면 되잖아. 조이는 시내 공연장으로 간 것 같은데 거기엔 기찻길이 없어서 난 갈 수가 없어. 공연장? 아! 거긴 내 선로가 있어서 난 갈 수 있어. 내가 대신 갖다 줄게. 정말? 그럼 부탁해. 아, 상자를 어디다 두고 온 거지? 그게 없으면 공연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걸 찾으세요? 내 마술 상자다.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어. 와,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에 보자. 네. 그래도 친구들을 도와줘서 기분 좋은걸? 트레미! 피넛, 안녕! 안녕! 마침 잘 만났어. 같이 갈 데가 있었는데. 응? 어디? 일단 가보면 알아. 어? 여긴 기차역이잖아? 어서와, 트레미! 어? 너희들... 다들 모여 있었네. 트레미, 아깐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늦었을 거야. 나도 고마워. 조이도 공연을 잘했다고 고맙대. 그
이거는 너무 우리 생각만 한 것 같아. 다 같이 갈 수 있는 데 갔어야 했는데. 괜찮아 얘들아. 너희는 기차고 또 너희는 버스지만 그대로 모두 친구잖아. 두레미. 아,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응? 선물? 우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얘들아. 아까 피넛이 가져온 꽃들로 만든 거야. 그건 너희에게 줄 선물이었는데. 트레미가 하고 있으니까 더 잘 어울리는걸? 고마워. 우리 이번엔 다 같이 놀러가는 거 어때? 좋아! 같이 갈 거지, 트레미? 응, 물론이지. 와! 어디 갈까? 트레미, 어디가 좋아? 꼬마 버스와 꼬마 기차들 그리고 트레미가 이제 정말 친구가 됐네요. 트레미의 소원!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다, 트레미. 안녕.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내 모든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을 만나. 안녕, 트레미. 안녕.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트레미? 응?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우와, 정말 좋았겠다. 우린 이제 가볼게. 안녕.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부럽다고?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그랬구나. 아!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별자리 얘기요? 네, 좋아요.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우와, 정말 예뻐요. 그리고 또 저긴 작은 트레미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트레미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어쩌면 좋지.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내가 아끼는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걸 고양이가 물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니. 저긴 찻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야옹아! 야옹아! 어디 있지? 모자다! 모자가 혼자 움직이잖아. 안녕, 야옹아? 착한 야옹아, 그 모자를 돌려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아끼시는 모자거든. 고마워. 할머니! 모자 여기 있어요! 고맙다, 트레미. 얍! 어? 얍! 우와! 어떻게 된 거지? 난 마법사차 루시란다.
마법사라고요? 그래. 어? 내가 아끼는 모자를 찾아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렴. 소원이요? 제 소원은... 제 소원은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네.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그렇구나. 그쯤이야 문제 없지. 정말요? 그럼 자, 루시?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한테 바퀴가 생겼잖아.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트레미! 유다! 이것 좀 봐! 바퀴가 어쨌다는 거야? 그게 바퀴가! 학교 가야지, 트레미! 그래, 이러다 늦겠어! 학교? 내가 학교에 간다고? 당연하지! 뭘 그렇게 놀라? 빨리 가자!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봐요. 네, 네, 모란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을 많이 많이 닮았네. 길다란 기차는 무얼 닮았나? 주렁주렁 소시지를 내가 학교 다니 정말 꿈만 같아. 수업을 마친 뒤 트레미와 친구들은 신나게 놀았어요. 야호! 야호! 여기가 한강이구나. 엄청 넓고 유람선도 정말 멋져. 정말 행복해. 얘들아, 난 이쪽으로 가볼게. 어디 가려고? 우리 차고지는 저쪽이잖아. 우리 차고지? 그래, 그쪽은 남산이고. 그랬지. 차고지로 온 트레미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얘들아, 오늘 불꽃 축제 정말 재밌었지? 그렇게 멋진 건 처음 봤어. 맞아. 난 이만 자야겠어. 나도. 잘 자, 얘들아. 잘 자. 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는 건가? 잠이 안 오네. 스카이가 들려주는 별자리 이야기 듣고 싶다. 트레미,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우와, 정말 예뻐요. 스카이는 잘 있을까? 그래, 스카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왜 길이 막혀있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스카이! 넌 누구니? 네, 저 트레미잖아요. 트레미? 처음 듣는 이름인걸? 스카이가 날 기억 못하나 봐. 그런데 트램 운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트램 운행? 예전엔 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꼬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집이요? 그래, 많이 늦었잖니. 그만 가버려. 네.
가는 곳이 우리 집인데. 트레미. 어? 루시.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자동차가 된 게 기쁘지 않니? 아니요. 자동차가 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절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저랑 그랬구나.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니? 네. 다시 트램 운행도 하고 스카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럼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네, 그럼요. 그래,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트레미. 어? 어서 일어나야지. 우와,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와, 스카이,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 와, 정말 잘됐다. 왜 저러지? 이상하네. 트레미, 스카이. 어? 안녕. 안녕하세요. 루키랑 페트 왔구나. 무슨 일이야? 너희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오늘부터 트레미의 운행 노선이 늘어났거든. 앞으로는 트레미가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우와, 정말이야? 그래, 스카이가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노선이 개통됐어. 스카이가요? 네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어 했잖아. 스카이, 정말 고마워요. 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은 잘할 수 있겠니? 네, 문제 없어요. 도시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참, 스카이, 오늘 별자리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또? 그래, 알았어. 와, 신난다. 돌아온 트레미는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트레미의 비밀.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가는 길에 트레미를 만났어요. 트레미. 타요, 안녕. 안녕. 참, 타요, 타이어 맞은 곳은 괜찮아? 어? 타이어? 응, 학교 체육 시간 때 얼굴에 맞았었잖아. 간다! 자! 내가 맞을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한 거야? 어? 그건 비밀이야.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트레미. 타요. 무슨 일 있어? 내가 체육 시간에 창피당한 거 누가 트레미한테 말했어? 로기 너지? 아니, 난 말 안 했어. 그럼 너야? 나도 아니야. 난 오늘 트레미를 보지도 못했는걸. 이상하다. 그럼 트레미가 어떻게 알지? 그러고 보니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 누나한테 혼났던 일을 알고 있더라고. 맞아! 우리가 동물원에 갔었던 일도 알고 있었어. 이상하네.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트레미가 직접 본 건 아닐까? 직접 봤다고? 트레미는 높은 산에서 운행하니까 우리가 있는 곳까지 보일 수도 있잖아. 정말 그런가? 그럼 우리 다 같이 트레미한테 가서 확인해 볼까? 그래! 자, 출발합니다. 트레미, 잠깐만! 얘들아,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트레미, 산 위에서는 정말 멀리까지 다 보여. 그렇지. 너희 차고지도 보이는걸? 차고지까지? 정말 다 보이는 거야? 풍경도 정말 멋져. 너희들이랑 함께 보면 더 좋을 텐데. 그럼 정말 좋겠다. 맞아. 그럼 혹시 말이야. 트레미. 네? 언제 출발하는 거야? 빨리 좀 가줘. 네. 나 그만 갈게. 그래.
친구들이랑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역시 트레미는 다 볼 수 있구나. 아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인사하는 것도 보이나? 안녕 트레미. 안녕. 아 맞다. 왜 그래? 오늘 파이어볼 특별 방송하는 날이잖아. 특별 방송? 그래. 오늘은 밤 늦게까지 계속 볼 수 있대. 우와 정말? 그럼 빨리 가서 보자. 그래. 꼬마 버스들은 트램이 잃은 까맣게 잊은 채 밤늦게까지 파이어볼을 봤어요. 어떻게 늦었어? 빨리 나와 로기. 왜? 로기 이러다 운행에 늦겠어. 그날 오후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 지고 돌아왔어요. 오늘 늦잠 자는 바람에 하루 종일 운행을 망쳤어. 나도 계속 졸려서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 누나는 모르겠지. 오늘은 꼭 일찍 자자. 너희들. 하나 누나. 어제 늦게까지 파이어볼 보느라 늦잠 잤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트램이 정비하러 갔다가 들었어. 트램이야? 그래. 늦게까지 TV를 보면 어떡하니? 어젠 특별 방송이어서 꼭 봐야 했어요. 죄송해요. 너희들 반성할 때까지 당분간 TV 보면 안 돼. 네! 네! 정말 너무해. TV도 못 보게 하고. 오늘은 파이어볼이 공주님을 구하는 날인데. 얘들아, 얘들아! 하나 누나가 정비하러 나갔어. 정말? 우리 몰래 파이어볼 보자. TV 보지 말랬잖아. 잠깐만 보면 괜찮을 거야. 그럼 하나 누나 돌아오기 전에 조금만 볼까? 좋아. 그런데 트레미가 우리 보면 어떡하지? 맞아. 또 하나 언니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괜찮아. 아까 하나 누나가 트램이 정비했다며. 아, 그래. 당분간 또 만날 일은 없겠지. 정말 괜찮을까? 자 얼른 가자. 재밌겠다. 얘들아 같이 가.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나 누나! 어디 가세요? 남산에 트레미를 정비하러 가려던 길이야. 네! 어제도 가셨잖아요. 어제는 부품이 없어서 다 못 끝냈거든. 안 돼요! 안 된다니? 어쩌지? 하나 누나가 못 가게 막아야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춤이 있는데 라니가 보여주고 싶대요. 아까 하나 누나 보여주고 싶다며. 그랬지. 잘 보세요. 얘들아 너희도 어서 해야지. 정말 잘 추는걸. 그렇죠. 이번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다녀와서 볼게. 트레미가 기다리거든. 네. 어서 가자 하트. 네. 트레미가 분명 하나 언니한테 말할 텐데. 빨리 따라가보자. 꼬마 버스들은 하나를 찾아 나섰어요.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저기 트레미도 있어! 어떡해! 이대로라면 둘이 만나겠어! 빨리 막아야 해! 잠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로기! 하나 누나! 왜 그래, 로기? 무슨 일 있어? 너무 아파요! 로기 살려! 아,
바쁘다고? 어디가? 그냥 여기저기 다예요. 빨리 점검을 해봐야겠는걸? 저쪽에 잠깐 서자. 네. 아이고, 아파라. 성공이야! 잘했어, 고기! 어때요? 엔진오일 갈 때가 됐네. 정말로야? 그래. 우선 엔진오일 주사부터 맞고 정비소로 가자.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로기, 그냥 주사를 맞아. 자, 간다. 이제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로기. 오늘따라 꼬마 버스들이 좀 이상한데? 로기, 어떻게 된 거야? 엔진오일 주사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도저히 못 맞겠어. 이제 어떡하지? 아직 트레미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 얼른 따라가보자. 그래. 네. 하나 누나는 어딨지? 저기. 트레미랑 같이 있어. 어떡하죠, 하나 언니? 벌써 다 말했나 봐. 이제 어쩌지?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하나 누나! 얘들아!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 뭘 용서해? 어제 하나 누나 몰래 TV 본 거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TV를 봤단 말이야? 트레미가 이미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말해? 넌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잖아. 맞아. 지난번엔 작거지도 보인다며. 건물은 보이지만 너무 멀어서 너희들은 안 보이는걸. 뭐? 그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알았어? 그건 말이야. 그건 자동차 친구들이 알려준 거야. 네? 사실 너희들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자주 못 보잖아. 그래서 만나는 자동차들한테 너희들 얘기를 항상 물어봤었어. 밤늦게까지 파이어볼 보느라 늦잠을 잤더라고. 그랬구나.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앞으로는 우리가 자주 놀러 올게. 맞아,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얘들아. 트레미,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겠네. 잘됐다. 네. 그런데 너희들 또 몰래 TV를 봤단 말이지? 그건 잘못했어요. 버스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트레미의 비밀이었답니다. 트레미의 첫 운행. 이른 아침 하나와 셰프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볼까? 하나, 시두. 얘들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카이를 만나러 가려고. 스카이요? 그게 누구예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구나. 스카이는 산 꼭대기에 있는 트램 관제 센터야. 트램 열차 운행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전 스카이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트램 열차도요. 얼마 전에 일하던 열차가 은퇴하면서 스카이도 같이 쉬게 됐거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열차가 오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 트램이라니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운행이 없는 날 다 같이 만나러 가자. 그럼 우린 갈까?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재계장 축하해, 스카이. 고마워. 다시 운행할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금방 새로운 트램이 오게 돼서 다행이야. 어떤 친구일지 정말 기대돼. 오늘 도착하는 거지? 응.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오네. 귀엽게 생겼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가 새로운 트램 열차구나. 네. 반가워. 난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스카이라고 해.
그리고 여긴 시트랑 하나. 안녕. 안녕. 전 트램이라고 해요. 반가워 트램이. 색깔이 정말 예쁜 걸. 그러게.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 다음 날 트램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랜만에 트램을 타보겠구만. 얼른 타고 싶어요. 다들 기대가 큰 걸. 어, 저기 온다.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트레미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저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반가워. 아, 새로운 트램 열차로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트레미가 많이 긴장한 것 같네. 트레미는 긴장한 나머지 너무 천천히 달렸어요. 트램을 타고 가니까 편하고 좋은걸. 근데 원래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건가? 저기 좀 더 빨리 가주면 안 될까? 네. 다들 괜찮으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더 조심해야겠어. 천천히. 아니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구만.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무슨 일 있었나요?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다 또 엄청 천천히 가질 않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 다음부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네. 그 후로도 트레미의 실수는 계속됐어요. 이번엔 인사를 잘해야지. 안녕, 트레미.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타는 건데? 죄송합니다. 끝났네. 얼른 쉬어야겠어. 잠깐만. 괜찮으세요? 다 내리신 줄 알고. 조심 좀 해줘. 이제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뭔 거야? 빨간 불이잖아. 신호 좀 지키라고.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하느라 신호를 못 봤네. 트레미,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죄송해요. 혹시 연습이 부족한 거 아니야? 연습은 많이 했는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바보같이 매일 실수만 하고 스카이도 분명 날 싫어할 거야. 안녕히 가세요. 오늘 운행도 끝났네. 스카이한테 한번 가볼까? 스카이, 안녕. 시트 왔구나. 무슨 일 있어? 트레미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곧 익숙해지겠지. 처음엔 다들 그러는걸. 아니야, 넌 처음부터 잘했잖아. 왜? 나도 어렸을 때 부부한테 매일 혼났잖아. 그랬었나? 그래, 혼난 뒤엔 긴장해서 실수도 더 많이 했는걸. 그래? 도착했습니다. 트레미! 더 크게 인사해야지. 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그래, 내가 아무래도 트레미를 너무 다그친 것 같아.
저기 C2 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부탁? 오늘은 트레미가 쉬는 날이에요. 트레미, 정류장에 가서 하나한테 정비 좀 받고 올래? 네? 지금이요? 그게 내려가면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부터 살펴볼까? 네. 자, 트레미, 요즘 운행은 잘하고 있어? 아니, 자꾸 실수만 하게 돼. 승객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럼 타요가 운행 연습을 도와주는 게 어때? 좋아요. 내가 도와줄게, 트레미. 네? 마침 잘 됐네. 내가 연습할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거든. 안녕. 자, 연습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된 거지? 트레미, 승객들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야. 칭찬? 응, 칭찬을 하면 승객들도 좋아할 거야. 정말? 그래,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따라 더 예쁘신데요. 정말? 고마워. 트레미, 잘 봤지? 그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알겠어. 오늘따라 정말 예쁘세요. 내가? 예쁘다니 기분 좋은걸.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 자, 둘에게 주는 선물이야. 트레미 덕분에 예쁜 꽃도 받았네. 고마워. 잘했어, 트레미.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운행을 한번 해볼까? 네, 어떡하지? 조심, 조심, 천천히. 트레미! 조금 더 빨리 달려보면 어떨까? 네. 죄송해요. 어떻게 또 실수해버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역시 난 안 되나 봐. 괜찮아, 우리 트레미. 우리들이 함께 있잖아. 괜찮아. 그래, 용기를 내봐. 잘할 수 있어. 모두들. 네, 다시 해볼게요. 우와, 이제 잘 달리는걸. 맞아. 트레미는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운행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착했습니다. 트레미! 운행 멋지게 했는 걸 축하해! 축하해! 타요! C2! 수고했어, 트레미! 정말 잘하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은 스카이가 다 준비한 거야. 운행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 스카이가요? 전 제가 실수만 해서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린 한 가족인걸. 스카이. 계속 혼내기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운행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도울게. 네, 저도 앞으로는 더 용기 내서 운행할게요. 둘 다 정말 멋진걸. 앞으로 잘 부탁해요, 트레미.